아, 1인 미디어. 제가 요즘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는데, 이제 1인 크리에이터들이 각종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 미디어. 네. 요즘 참 대세죠. 네. 저는 1인 미디어 진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팀으로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면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많이 NG도 나고요. 그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혼자 이렇게 1인 미디어로 촬영을 하고 편집하게 되면 그래도 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럼 시간도 절약되고 자기가 어떤 점에서 더 고쳐야 될지도 더 자세히 알고. 그래서 저는 1인 미디어로 영상을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인 미디어가 이제 다른 연예인들이 하는 방송이랑 좀 다르게 짜여져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컨텐츠가 다양하고 자유롭다는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유튜버나 BJ분들이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SNS 상에 라이브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을 종종 해봤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거마저도. 아, 네, 갔다 왔죠. 네, 다녀왔죠. 아니요. 민지 씨 갔다 와서 장비 얘기 많이 하던데 인상 많이 깊었나 봐요. 제가 또 장비충 아니겠습니까? 아. 아, 제가 진짜 카드를 끌려다가 많이 참았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그러죠. 아, 맨날 폰으로만 보던 1인 크리에이터들의 방송을 직접 보니까, 아, 진짜 저도 들어가서 같이 방송을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왜 신기하더라고요. 안 하셨어요? 아, 저는 하면. 아,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저도 이 체험 부스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조명이 엄청 눈부신 거를 이제 실제로 가보니까 아,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부시죠? 네. 눈이 너무 부셨고, 여기 저작권 관련 부스들도 엄청 많았어요. 네. 그래서 BGM이나 폰트 저작권 관련 부스에 가서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사이트는 이제 어떤 음악들이 있는 건지 저희가 지금 배경음악으로도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 네. 저희는 한국어 가사로 된 곡을 BGM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고요. 또그 밖에 가사가 없는 인스트 곡도 BGM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이모티콘으로 영상 소스까지 이렇게 세 가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다녀왔습니다. 아,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네, 아, 네, 갔다 왔죠. 저희 거기 부스에서 이제 뭐 했었죠? 저희가 거기서 이제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숫자가 같은 게 나오면 이제 네. 선풍기를 주는 걸 했었는데 저는 못 받았는데 그래도 재밌었고요. 그다음 저희가 SNS에서 팔로우를 하면 이제 또 선물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네. 그 선택권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희 되게 선물도 많이 네네, 네, 많이 받아가고, 받았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저작권 부스에서 마음에 들었던 게, 네. 그 홍보 방식이 되게 좋았어요. 네네. 그 앞에 QR코드 이렇게 SNS 팔로우 되게 쉽게 할수 아, 네네.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효과가 되게 좋은 것 네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제 저는 저작권 서포터즈 덕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곳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꼭 저작권 서포터즈만이 아니어도 이제 그냥 뭐 평범한 학생 신분으로라도 이제 꼭한번더 가보고 싶은 진짜 인상 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장비들도 많이 봤지만 저는 1인 미디어와 저작권이 정말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미디어 스토리 가면서. 저는 이번에 가서 네. 1인 미디어랑 저작권 사이에 이제 관계가 되게 깊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된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못 가봤지만 다음에 개최를 한다면 저희 팀원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1인 미디어에 대해 좀알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휴즈 화이팅! 다음에도 저희 휴즈가 더 재밌고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 바이! 다음에 뵐게요. 안녕!